광주 전남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 항공사가 광주 김포 노선 첫 취항에 나섭니다. 대형 항공사들이 꺼리는 국내선을 중심으로 운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항공사 에어필립이 오는 30일 광주 김포공항 운항을 시작합니다. 하루 세 차례 광주와 김포를 오가는 50인승 여객기입니다. 저가가 아닌 소형 프리미엄 운항이 목표입니다. 소형 항공사이지만 지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에어필립은 광주에 본사를 둔 자산관리사 필립에셋의 자회사로 광주 전남을 기반으로 하는 첫 항공사입니다. 광주 김포 노선을 시작으로 광주와 무안에서 인천, 강원, 양양 등의 중단거리 국내선 운항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호남권에서 항공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지역을 거점으로 둔 항공사가 없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거점의 항공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KTX와 SRT 개통 이후 대한항공은 광주 김포 노선을 폐지했고 아시아나 항공은 하루 2회로 운항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때문에 소형 항공기 수요는 충분하다는 게 에어필립의 판단입니다. 계획대로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12대가 투입되면 승무원과 지상직 등 항공 분야 일자리 500여 개가 생겨나게 됩니다. 전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항공업계에서는 이례적입니다. 사상 첫 지역 항공사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